강기영 대표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5가지 준비했는데요. 대표님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저 계속 하고 싶은데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섯 예. 번째 질문 마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바인더를 만났거든요. 이재덕 마스터한테 설명해 와서 바인더를 배우고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제일 제가 좋았던 부분은 버킷리스트를 적는다는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버킷리스트를 쓴다는 점이었는데 제가 지금 부끄러우니까 안 보이네. 감사하실 것 같아. 버킷리스트는요, 지금까지 74개 정도 적었고요. 네, 이 중에 제가 하다 보니,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지운 것도 있지만, 못해도 10개 이상은 제가 이뤘거든요. 네, 이만큼 저희가 얘기하는 꿈을 종이 위에 기록하고, 시각화하고, 그 꿈을 달려가는데, 정말 강력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대표님 책도 보고, 또 CP 바인더에서 작가님들 많이 배출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의 책을 봐도 다 이제 꿈을 기록했고, 바인더의 좋은 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요. 대표님의 바인더에는 어떤 꿈이 적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사람을 바꾼다는 것,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그 말랑말랑한 그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변하기가 힘들고 바꾸기 힘든데, 어떻게 성인들이 그 딱딱하게 굳은 성인이 변하겠습니까? 쉽지 않은데, 근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 그리고 대학생들도 제가 강의하러 수업에 딱 들어가면은 그냥 눈이 촥 풀려서 아무 그냥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거든요. 물어봐요, 꿈이 뭐냐? 그러면은 없어요, 몰라요. 이게 다거든요. 대학생들이? 예, 그랬던 친구들이 이제 버킷리스트, 이제 꿈리스트라 그러죠. 그걸 시작하면서 눈동자에 이 저기 뭐냐 촉촉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눈동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이 바뀌려면은 이제 세 가지 씨앗이 발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생각의 씨앗입니다. 생각의 씨앗. 두 번째가 이제 말씨입니다. 말에 씨가 있단 말이 똑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씨입니다. 그래서 절대 긍정만 얘기하고 된다는 얘기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씨앗이 뭔가면 글씨입니다. 네, 그래도 씨가 있어서요. 씨라는 게 놀랍습니다. 제가 옥수수를 참 좋아하는데 한번 쉬어봤어요. 한 자루가 몇 개나 생겨나. 몇개 있나요? 대충 한 500알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근데 농부가 씨앗을 하나 심으면은 그게 싹이 자서 이렇게 옥수수 나무가 돼서 두 자루에 열립니다, 보통. 그러면은 두 자루에 열리면은 천개 천 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학을 안 나오신 분들도, 그쵸? 잘 배우지 않으신 분들도 씨앗을 하나 심으면 그게 천 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씨를 심는 거고, 시드 이펙트가 있는 거거든요. 작게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크게 퍼져나가는 게 바로 시드 이펙트인데, 그 시작이 바로 씨앗을 심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이 아무리 그 흉년에 굶어 죽어도 안고 죽는 게 하나 있었죠. 베개를 안고 죽는데, 그 나중에 그 베개를 열으면 그 씨앗이 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종자는 먹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종자는 죽어도 종자는 갖다가 이제 먹지 않고 후손들을 위해서 그것만큼 먹지 않고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 씨는 절대 먹는 게 아니라 심는 거거든요. 뭐 어디다 심을 것이냐? 예, 그래서 씨앗을 심는데 종이에다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글씨잖아요. 그게 참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그 꿈이 이루어진 것들이 다 종이에다 썼기 때문에, 저는 심지어 이게 제 꿈리스트인데, 노란색으로 된 꿈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가보고 싶은 곳,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모습, 나누고 싶은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 이 꿈들이 참 놀랍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사실 가장 큰것 중에 하나는, 제가 결혼한 지 13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어서 굉장히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저는 제꿈 노트에 제가 아버지가 되겠다는 꿈을 저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13년 만에 제가 딸을 하나 낳게 됐잖아요. 예,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요걸로 끝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더 좋습니다. 요게 그다음에 이제 사명선언서거든요. 사명선언서는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에
꿈은 사실은 이제 쓰기가 쉬운 이유가 있는데 꿈은 데드라인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언젠가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삶의 방향, 삶의 존재 이유를 만드는 게 바로 사명선언서고 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잘게 쪼갠 것이 바로 이 평생 계획입니다. 네, 책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35세, 40세, 50세, 60세, 70세라고 되어 있는데 세로 쪽에는 목표 및 비전, 영적인 것, 회사, 지적인 면, 성품 개발, 가정. 근데 제가 35세에 제가 CEO가 됐다고 썼는데 진짜 35세에 CEO가 됐거든요. 그럼 죄송한데 이거를 언제 적으신 건가요? 이게 91년도, 93년도 9월 18일날. 이때가 몇 살 때죠? 31살 때. 31살 때 그 꿈을 썼는데 그게 35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CEO가 된 것도 사실은 제 꿈을 종이에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프루덴셜에서 이게 그 제 C잖아요. 예? 프루덴셜 제가 받고 싶은 그 연봉을 종이에 쓴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12월까지 나누고 1, 2, 3, 4주 매 주단을 갖다가 나눠서 매주 체크를 했더만은 연말이 되면 121%를 달성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봉이 한 4억 되고 지점 1000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씨를 심는 거. 그다음에 그 씨를 갖다 심으면은 그 당연히 연간으로도 나눠지잖아요. 네. 이 연간 씨앗입니다. 이게 연간 계획표. 네. 보이십니까? 예. 예, 그래서 연간 계획표도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그걸 당연히 나누어서 이렇게 월간인데 월간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예, 그다음에 당연히 그걸 갖다가 나눠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주간으로 나눠주는 거죠. 네, 네, 주간으로. 예. 그래서 씨를 심 때 장기, 중기, 단기, 네. 플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방향으로 얼라인 시키는 것이 삶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주로. 예. 좀만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대표님이 가장 이루고 싶으신 한 가지는 뭔가요? 너무 많으실 텐데. 네.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공동체를 만드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회사 내지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아니면 대안학교, 어떤 사회사업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연합된 그런 300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CEO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독서 모임을 대한민국에 10만 개, 현재 한 4, 500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10만 개를 만들고 전 세계 100만 개의 나비를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잘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좀 도우며 살자. 그리고 좀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자. 현대사회가 참 외롭잖아요. 소외감도 좀 많고 아파트 나가면 누구 하나 이렇게 그 터놓고 얘기할 만한 사람도 없고 참 외로운데 우리가 서로 그런 어떤 버팀목이 돼주고 사회 안전 그물망이 돼주는 그런 어떻게 공동체를 좀 만들자. 그리고 건강한 일자리도 좀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님 말씀하신 뿌리는 바로 독서인 것 같습니다. 독서가 이제 기록인 것 같고요.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표님이 꿈을 직접 적으셨고 이렇게 이루셨잖아요. 그 다음에 저도 일반인의 저도 꿈을 바인더에 적어서 대표님과 인터뷰하는 꿈을 이뤘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작하시기 늦지 않으신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바인더 궁금하시다 그러면 언제든 3P 자기경영연구소를 두드리시면 설명회도 있고 다양한 교육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 이 정도 홍보해도 괜찮죠? 제가 일단 변했기 때문에 저도 나비짓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난 잠깐 좀 이게 좀 알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인더의 힘을 읽어보시면 대표님 바인더 그 샘플 같은 게 아까 제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그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뒷면에도 보이는데 요 분이 이제 책이라면은 요쪽 분야는 저도 바인더인데 한 1,000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메인 바인더라고 하면은 저게 이제 보조 바인더죠. 그래서 지식을 메인 바인더와 보조 바인더 서로 호환되게 만들면은 이거는 이제 움직이는 사무실이 될 것이고 내 기획실이 될 것이고 우리가 가수나 스타들은 다 매니저들이 있고요. 대통령은 비서실이 있습니다. 얘가 제 비서 역할, 제 매니저 역할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요 지식들이 분류돼서 지식이 분류되지 않으면 절대로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해서 평생 학습을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아마 성공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촬영 요거 다 끝나면 대표님 사무실에 있는 서재를 제가 쭉 한번 여러분 같이 촬영을 하면서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전부터 대표님 오시자마자 막 인터뷰를 했는데 네.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의미 있는 오늘 인터뷰였고요. 그다음에 강기훈 대표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 인터뷰 좀 즐거우셔. 저는 좀 즐거움을 추구하거든요. 좀 예. 재밌어야 되니까. 예. 예. 저 진행 잘했나요? 예, 아, 너무 잘했습니다. 아, 굿. 어, 와, 예. 좀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너무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제가 예쁘게 편집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도록 곧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대표님 꿈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러면 댓글로 응원도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또 힘이 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서재 사무실에 있는 이렇게 책장을 제가 한번 여러분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아까 지식을 분류하는 서브바인더가 이렇게 있고요. 활동 사례 단무지, 그 다음에 독서, 중고등 비바 여기 지금 사업도 있어가지고 있으신 것 같고요.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추천해 주신다는 책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책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